안녕하세요. 이번에 온 곳은 텍사스에서 단풍이 가장 아름다운 로스트 메이플즈 스테이트 네이처럴 에어리아예요. 동쪽 라운드 트레일이 총 4.6마일인데 봄이라서 단풍도 없고 또 우리는 늦게 도착을 해서 저녁 석양이 가장 아름답다는 이쪽까지 1마일을 저희는 걷겠습니다. 지금 출발할게요. 텍사스의 스테이트 네이처럴 에어리아는 공원이라기보다는 보호구역으로 보시면 돼요. 저녁이라 그런지 사람도 없고 한가로이 구경하기는 참 좋네요. 그리고 이곳은 텍사스 에드워즈 고원지역의 샤비날강 강류에 있는 2906에이커의 그 힐과 캐년으로 되어 있어서 가을에는 정말 단풍이 아름답다고 하네요. 아쉬워요. 단풍을 못 봐서. 벌써 석양이 지고 있네요. 이곳의 입장료는 6불인데 사람이 없더라고요. 저녁에. 그래서 셀프 거기다가 해서 입장료를 저희는 냈어요. 와, 저 물에 비친 저 아름다운 거 봐. 너무 아름답죠? 우와, 정말 물이 거울 같네요. 그대로 비치는 게 저녁에 오니까 또 이런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네요. 너무 평화롭고 너무 아름답다. 여기 올라가는 길은 조금 가파르네요. 그래도 얼른 또 보러 올라갑니다.